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달팽이관에 잔잔한 울림을 안겨드리고픈 국내 최초 고퀄리티 통계 ASMR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첫 번째 영상이 조회수 수천 회를 돌파했는데요. 앞으로 만 회를 넘길 그날을 기대하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내용으로 ASMR을 이어나갈 텐데요.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통계청의 블로그 기사와 댓글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반응이 뜨거웠던 블로그 기사를 선정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한땀한땀귀 기울여 들을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일상 속 작은 힐링이 되고픈 통계 ASMR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통계청 블로그에 올라온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내 블로그 기사와 댓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댓글 중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 표현이나 민감한 내용의 댓글은 제외하고 읽어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통이가 좋아하는 통계청 통계. 눈을 감고 입력해 보세요. 띄어쓰기 필수라고 씌어져 있는데요. 저도 이 미션을 먼저 따라해 볼게요. 눈을 감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씌워졌습니다.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데요. 이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위에 문장을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입력하셨나요? 만약 완벽하게 입력하셨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보세요. 이는 SNS상에서 재미로 진단해 보는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검색을 할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출시 이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을 사용할 정도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 하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잘 썼다고 좋아했는데 중독이었나 보네요. 네. 해외에서는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스몬비라 칭하는데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아침 눈 떴을 때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스마트폰 이용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남들과 비교해 과도하게 많거나 스마트폰이 없을 때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의심해 볼수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다행히 2015년 31.6% 이후 2016년 30.6%, 2017년 30.3%, 2018년 29.3%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뉘는데요. 고위험군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 초등학생은 2.0%, 고등학생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할까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 콘텐츠는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TV 동영상이 95.7%, 메신저 94.6%, 음악 94.1%, 학업 업무용 검색 9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7년 1순위였던 메신저에서 게임으로 순위가 바뀌고 영화, TV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2017년 79.8%에서 2018년 95.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콘텐츠 인기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증상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활동참여실태조사연구 부위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대 청소년 24%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0.1%, 중학교 21.7%, 고등학교 28.9%로 고등학교로 갈수록 예방활동 미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상담을 위해 스마트쉽 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총 4단계에 걸친 이 가이드는 1단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2단계, 과의존 척도를 활용한 사용 실태 점검,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 4단계,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를 제시합니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은 총 10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 편한 자세보다는 바른 자세가 좋습니다. 또 일정 사용 시간이 지나면 눈 건강을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일로 가족과 다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스마트폰 과의존이 의심된다면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선 스마트폰을 자제하고 정해진 곳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등 스마트폰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종료 시간을 정해 수면 시간을 확보하거나 메신저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알람을 끄는 이른바 메신저 다이어트를 해도 좋아요. 특히 안전을 위해 걸어 다닐 땐 스마트폰만 보지 않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일상 속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스마트폰.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적당히 사용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글을 본 오는 하루쯤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살살 녹는 맛을 즐길 수 있는 마시멜로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마시멜로우는 구워야 제맛이죠? 살짝 구워서 한입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적당히 구워서 이렇게 구워졌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푹신푹신한 식감인데요. 살짝 굽고 나니 단맛이 더 강하게 나네요. 가족들과 캠핑장에서 후식으로 구운 마시멜로우 한입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부드러운 마시멜로우처럼 부드럽게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블로그 기사는 무려 104개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살펴보니 재미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통통이가 좋아하는 통계청을 눈을 감은 채 자판을 친 결과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옹통이가 좋아하는 통계청 통네 톨톨리사 돌라하음 촐매청 꼴셰 통통이사 돌라흐음 톨기청 걸씨 등등 틀린 걸 그대로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럼 의견이 담긴 댓글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질병으로 진정 안 하네. 웃긴 세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2G폰 의무화시키고 스마트폰 구매는 법으로 금지시켜라. 게임 중독은 질병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이랑 SNS 광종은 왜 질병이 아닐까? 저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스마트폰에 빠지는 이유는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다시 말해 동네에 모여서 같이 뛰어놀 시간이 없으니 다른 대안으로 찾은 게 스마트폰일 뿐이다. 애들의 놀 시간과 공간을 다 빼앗으니 생긴 문제인데, 단순 중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놀던 시절에는 놀이 중독이었던가? 스마트폰 게임보다 더 재미있고 활동적인 취미를 못 만들어준 어른들의 책임이다.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마라. 10명 중 3명? 진짜인가? 내가 보기엔 10명 중 8명쯤 될것 같은데, 크크크크. 올바른 정보를 모으는 능력만 충분히 발전시켜주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폄하할 만큼 나쁜 중독은 아닌데, 왜 애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 우리 애들은 자기가 자기 삶을 살수 있도록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만을 제시해주고, 하지 말라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해야 할것 같아요.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도록 하고, 눈 감고 하는 건 내가 자판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서이지만 웹서핑만 하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하는 사람들은 타자를 따라 못 쳐도 중독인 사람 많을 듯. 통통이가 좋아하는 통계청 통계 컴퓨터 키보드 눈 감고 적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난 컴퓨터 중독이냐? 컴퓨터 거의 안 쓰는데? 애초에 스마트폰 하는 시간과 내용을 봐야지 뭔 논리지? 대댓글입니다. 님, 컴퓨터는 누구나 똑바로 칠수 있어요. 이 글은 컴퓨터 중독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이고요. 누구나 칠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숙련되었다인데, 숙련도랑 중독이랑 있는 게 오류가 있다는 건데 뭘 소리요. 또 저기요 지적할 거면 생각 좀 하고 지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님, 컴퓨터 자판 위치만 외워도 충분히 오타 없이 칠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은 하나하나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핸드폰은 조금만 옆으로 가도 다른 글자가 쳐집니다. 그런 핸드폰의 자판을 안 틀리고 칠수 있으려면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하고요. 님은 컴퓨터 자판은 핸드폰 자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에헤이, 거짓말하지 마쇼. 10명 중에 3명이라니. 10명 중에 9.5명이면 모를까. 그냥 오랫동안 꾸준히 쓰면 될것 같은데? 폰 보다가 전철역 지나친 적 많습니다. 지금은 알람 켜놓습니다. 통계청 ASMR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함께 할 테니깐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엔 조금 아쉬운 일상 속 작은 힐링, 통계 ASMR.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